KBO의 신청서 제출, 어깨 상태 안 좋아 20일 트라이아웃엔 불참 허미. 원더스 구단주, 독립리그 첫 등판, 서울 는 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독립. 야구 단인 고향 원더스의 허민 구단주가 2일 한국 시간 미국 뉴욕의 프로비. 번트뱅크 파크에서 열린 미국 캐남리그의 뉴워크 베어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 수로 출전, 팀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13년 9월 2일 구단 제공 는 연합. 뉴스 자료 사진 photo.yna.co.kr 서울 는 연합뉴스 배진남구. 다는 성공한 기업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야구단 구단주, 그리고 미국 독립리그 마운드에도 오른 너클볼 투수 허민 42 전 고향 원더스 구 단주가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에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한국 프로 야구의 문을 두드린다. 15일 KBO 관계자에 따르면 허민 전 고향 원더스 구단주는 해외 아마추어 프로 출신 선수와 고교대학 중퇴 선수를 대상 으로 오는 9월 10일에 개최될 2019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번 드래프트 참가 신청은 지난 11일 마감했다. KBO는 신청서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에 한해 오는 20일 공개 테스트 인트 라이아웃을 실시한다. 서류를 살펴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KBO는 허전 구단주에게 드래프트 일정 등을 안내했다. 다만 허전 구단주는 지난 9일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트라이아 요새는 참가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설의 너크볼러 필리크로 야구 관람 전설의 너크볼러 필리크로 가운데 다 201. 2002년 8월 방한에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 다이언츠 LG 트윈스 경기를 관람할 때 자리에 함께했던 허민 전 고향 원더스 구단주 연합료. 자료사진 서울대 야구부 투수 출신인 허민 전 구단주의 야구 사랑은 유명하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이 인생과 닮아 너클볼을 좋아한다. 전 허전 구단주는 2009년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너클볼 투수인 필 리크로를 찾아가 너클볼을 배운 적도 있다. 대학 졸업 후 게임업체를 설 립해 기업인으로 성공한 그는 2011년 12월 프로구단에 지명받지 못하고 나 방출당한 선수들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야구단인 고향 원더스를 창 단했다. 야신 김성근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 매년 사비로 30억 원 이상을 구단에 투자했다. 고향 원더스는 2014년 말 해체될 때까지 3 시즌 동안 KBO 퓨처스 2군 리그팀과 번외 경기를 치르면서 22명이 선 수를 다시 프로구단에 입단시키는 등 한국 야구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 폈다. 야신 김성근 외인 구단 사령탑으로 고향 는 연합뉴스 임병식 기자는 김성근 고향 원더스 초대 감독이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 원더스 창단식에서 유니폼을 입은 뒤 허민 구단주 왼쪽 과 악수 하고 있다. 2011년 12월 12일 andphotodo@yna.co.kr 로의 벽 앞에서 좌절한 선수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열어주던 허전 구단주는 2013년에는 직접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미국의 독립리그인 캐남 리그의 롱랜드 골더스에 정식 선수로 입단한 것이다. 당시 고향 원더스 구 단은 국내 너클볼 투수 사상 첫 미국 진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36년 창설된 캐남리그는 뉴욕 인근의 3개 팀과 캐나다 동부 2개 팀 등 5개 팀이 연간 100경기를 치르며 마이너리그의 싱글 A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허전 구단주는 그해 9월 2일 캐남리그 뉴워크 베어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마침내 공식 경기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그는 3이닝 5실점의 성적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허민 원더스 구단주 독립리그 첫 등판 서울 는 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독립야구단인 고향 원더스의 허민구 단주 왼쪽 가 마운드에 서는 꿈을 이뤘다. 롱랜드 골더스 유니폼을 입은 허 구단주는 이후 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프로비던트 뱅크 파크에서 열린 캐남리그의 뉴워크 베어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했다. 2013 9.2 구단 홈페이지 캡처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 KR 미국 야구 기록 전문 웹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따르면 허전 구단주는 2015년까지 3시즌 동안 총 4경기에서 17이닝을 던져 1승 2패 평균 자책점 12.18을 기록했다.
2014년 5월 27일 퀘벡대 피탈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에서는 6이닝 6실점을 기록했으나 타선의 도움으로 팀이 12에서 9로 승리하면서 데뷔 첫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KBO에 따르면 허전 구단주는 해외 아마추어 선수 출신으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다. 서울대 등록 선수였던 허전 구단주는 신인 드래프트가 아니어도 6. 성선수 계약 등을 통해 프로구단 입단이 가능하다. HOSUE@INA.C.KR 2018년 8월 15일 7시